몽양 여운형 선생의 사실상의 입에 노릇을 했던 신문 기자 겸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인이 있었어요. 1920년에 여운형의 일본 제국 호텔과 일본 의회에서의 연설 때도 대변인으로 따라갑니다. 이 사람이 누구냐? 설산 장덕수라는 분입니다. 장덕수의 이때 신분이 동아일보 부사장이었는데 바로 설산 장덕수가 12월 2일 날 암살당합니다. 예? 타이넬에서 네.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서 누가 있다가 갑자기 캐빈 소총을 이렇게 들어갖고 두두두두두 쏴가지고 돌아가죠. 몽양 여운형 선생은 차를 타고 세 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로타리 이 돌아가는데 요게 이제 신호에 잠깐 요게 앞에서 멈추고 이게 트럭 하나가 이렇게 앞에 딱 섰다는 거예요. 그런데 거기에서 되면 그 트럭에서 누가 내려갖고 이쪽 가운데 타고 있는 본넷대로 뛰어 올라서 본넷 앞에 그 창문이 있잖아요. 예. 거기로 총을 쏜 거예요.